요것은 21강의 4번. 자, 흐름인데 박스에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보자. And yet, the finishes of eating and moving. 자, 먹고 움직인다라는 정의는 그랬지? 자, 대부터 괄호 열어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 선행사는 지금 definitions야. 그리고 여기 관계대명사가 얘를 꾸미는 거니까. 자, 여기 지금 우리 관계대명사 절 안에 broad enough to가 중요한 게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형용사 부사 enough to.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고. 뭐 요게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온다라는 거냐? 형용사 부사를 enough하고 to 사이에다 넣으면 안 되지. 앞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야. 자, 우리 브로드가 너무 폭이 넓은이잖아. 그러면 먹고 움직인다라는 정의. 어떤 정의냐면은 encompass, 망라하고 포괄하는 거거든. such a range of meanings. 자, 이렇게 아주 다양한 범주에 의미를 포괄한 만큼 충분히 넓은 먹고 움직인다라는 정의는 will be useless.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를 보면은 지금 그 먹고 먹는다 움직인다 이런 정의가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 거지, 그치? 자, 너무 범위가 넓어. 넓어서 이거는 소용이 없고 쓸모가 없대. 자, 그래서 이 문장 이제 어디 들어가냐 볼게. Many biologists are impatient with the kitchen. 자, 우리 impatient가 성급하는 의미도 있고 참지 못하는 의미도 있어서 많은 생물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참지를 못한대. 자, what is life? 생명체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참지가 못한대. They point to past attempts to distinguish the living from the non-living. 자, 그들은 지적을 하는 거야. 어떤 과거의 시도를 그랬어. 자, 포인트 1번. 자, 여기 뒤에 투부 정사 attempt니까 자, 무슨 시도냐면 우리 distinguish가 구별하다지? 자, 구별 동사는 distinguish A from B를 써야 돼, 이렇게. 자, 같은 단어가 tell이지, tell. 자, living하고 non-living은 형용사란 말이야. 분사 형용사인데 얘를 명사처럼 쓰려면 앞에다 덜을 붙여줘야 돼. 그러면은 막이 사람들이 이제 생명체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많은 생물학자들 이제 과거의 어떤 시도를 딱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그게 무슨 시도냐? 생명체와. 자, 이렇게 무생물. 이거를 구별하려고 했던 시도를 지적을 한대. 뭐, 괄호 안에 보면은, 뭐,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우리 organisms, 유기체라는 것은, set to eat, 자, 수동태 이렇게 나 있지? 이렇게 전달이 된대. 요렇다라고 얘기가 되어진대. 먹고, 숨 쉬고, 자, excrete, 배설하고, grow, 성장하고, move, 움직이고, respond to stimuli and reproduce, 자극에 반응을 하고, 자, 뭔가 번식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르가니즘즈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 생물은 이럴 거야. 뭐 무생물은 그러면 반대로 이렇지 않을 거야. 이 과거는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딱 가르키면서 그리고 나서 테라스. 자, 우리 테리 위에 포인트랑 병렬 구조야. 우리한테 quite rightly 상당하게 rightly가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말해줄 거래다. 자, 여기는 이제 되돌아가야 돼. 왜냐면 우리 테리 텔 목적어 갑목적목이 나오거든. 그 직접 목적어 자리가 절로 나와 있어. All such attempts. 이 모든 시도들. 그러니까 과거에 막 이렇게 구별했던 시도들이 have proved inadequate. 아, 이렇게 좀 불충분하다라고 입증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지. 자, 우리 여기 이제 어휘가 좀 중요한데, 여기 불충분한 자리에다가 우리 반대말 충분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 adequate. proper. appropriate 같은 거 쓰면 안 되겠다. 그치? 이 사람들은 이제 생물학자들이 하는 게뭐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명체가 뭔가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뭐 무생물과 생물을 구별할 때 아까 시도했던 거뭐 먹는다, 뭐 배설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우리한테 당연하게 아, 이런 시도들이 근데 모두가 어때? 아, 그냥 뭐 불충분하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줄 거라는 거야. 자, 1번은 the reason why they have proved inadequate. 자, 그러면은 그 이유, 잠깐 좀 지울게. 그 이유가 주어고, 지금 why부터는 관계부사절이야. 아, 그런 시도들, 대가 가리키는 거는, 자, 위에 시도야. 이런 시도들이 불충분하다고 이렇게 그 입증이 되었던 이유는 이제 simple, 단순하대.
자, eating involves widely different processed in, say, of trees and weasels. 먹는다라는 것은 수반하는 건데, widely different processed라는 건 아주 상당하게 다른 지금 어떤 과정을 수반을 하는데, 자, say는 그냥 가령 말하자면, 어디에서? 오크나무와 우리 족제비들에서. 그러니까 지금 생명체와 이 무생물체를 막 구별하라는 이 시도가 우선은 첫 번째, 아, 먹는다라는 것이 얘네들한테 상당히 이제 다른 걸 이제, 지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별하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불충분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자, 뒤를 보니까, 자, weasels move in ways. 자, 이 족제비가 움직이는데,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자, that. Oak trees do not. 자, do not 뒤에 이제 무브가 생략되어 있고, 여기 있는 이 that은 다시 말해서 관계부사. 왜냐면 문맥이 똑같잖아. Move in ways. 그러면 뒤에도 move in ways니까, 요거는 in이치나 바꿔줘야지. 그치? it이치는 안 되고. 족제비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뭐, 오크나무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오크나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겠지? And so on. 자, 그렇게 등등. 그러니까 먹는 것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이제 무생물체 사이에 다르고, 뭐 움직이는 어떤 방식도 너무 달라. 자, 그래서 4번에, they would apply to many non-living things as well as living ones. 자, 그것들은 적용이 될 거래. 많은, 자, 무생물에게. 뿐만 아니라 생명체에게도 그랬거든? 근데 지금 대의 주어가 가리키는 게 앞에 어디 있어? 지금 여기 2번과 3번은 1번에 대한 어떤 예시로 나와 있잖아. 아, 지금 이런 걸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이유는 단순해. 먹는 방식도 다르고 움직이는 방식도 달라. 근데 그것들은 많은 살아있지 않은 것과 살아있는 것들에게도 적용이 될 거래. 근데 앞에 대로 받아 쓸수 있는 복수명사가 없어. 그래서 요 문장 여기로 들어가야 돼. 자, 여기 대가 받아주는 게 this, 저, any definition가 돼야 돼. 그래서 왜 그러냐? 아, 이렇게 지금 먹는다, 움직인다. 이러한 개념들은 자, 너무나 많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단 말이야. 광범위하게. 그래서 이런 정의를 내린다라는 것은 useless, 쓸모가 없다라는 거야. 그치? 얘네들만 해서도 지금 이렇게 다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 너무 광범위한 그런 그 개념들은 많은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에게도 적용이 된대. And however broad we made our definitions. 자, 여기서 however는 우리 노멜어 how지? 자, 그리고 이제 broad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however라는 아이, how라는 아이는 지금 형용사나 부사를 자석처럼 끌어당긴단 말이야. 얘가 여기 있었던 아이지, broad가. 자, 우리 make의 목적 격보로 형용사가 나있던 아이가 걔가 지금 however를 갖다 붙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broadly로 쓰면 안 되겠네. 자,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정의를 광범위하게 내렸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막 여기도 적용되고 저기도 적용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넓게 그, 이 개념을 만들어 놔도 적용 범위가 더 넓어. 그래서 적용에 쓸모가 없어. 만들어 놔봤자. 자, there would probably still be living things to which they would not apply. 그 뭐라 그러냐? 아마도 여전하게 생명체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생명체야? 그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이렇게 우리가 막 넓게, 막 광범위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정의를 만들어 놔도, 아직도 그곳에 적용이 되지 않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to which가 들어가는 게, 우리 apply가 뭐뭐에 적용하다, 여기 to 보이지? 그치? 여기도 to which가 돼야 되고, 자, 여기 아까 까먹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whatever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자, 그래서 the quest for a clear distinction between living and non-living. 자, between 간 우리 전치사구로 딱 이렇게 가로 묶으면 the quest가 주어다. 우리 quest가 추구지. 자, 그래서 뭐 생명체와 무생물체 사이에 clear distinction이라는 거는 아주 딱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분명한 확실한 구분에 대한 어떤 추구라는 것은 has always been pointless. 항상 의미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 여기 pointless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meaningful, significant. 자, 이런 것도 의미 있는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 게 왜냐면은 뭐 이렇게 얘네를 구분 지으려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 어떤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넓은 범위의 개념을 만들어 놔도 여전히 아직도 거기에 그 개념의 정의에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막 그거를 구분지르는 그런 추구는 항상 의미가 없대. Say the cynics. 자, 이렇게 냉소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야. So it is a waste of time to consider the question further. 자, is은 이제 가주어고 투부정사 진주어니까 그 질문이 아까 생명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further이 더그 이상이거든. 그 이상 고려한다라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우리 단어 잘 봐줘야 돼. 우리 여기 뭐 useful 같은 거 쓰면 안 돼. 반대말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반역어가 많고. 자, 아까 이제 쌤이 써준 것들 그런 거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자, 이거 좀 깨끗이 지우고 이제 연계가 순서랑 뭐가 나을 법하냐. 아까 어휘 같은 거 하고 빈칸. 자, 순서는 끊어줄게. 여기 데이 포인트부터 심플 1인부터 1인부터가 이제 여기 답이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서 끊긴다. 그리고 데이부터 끝까지. 그리고 빈칸이 나올 법한 게 여기. 그러니까 이 의미가 가리키는 게 먹는다, 움직인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포괄할 수 있는 이게 그런 것들이 너무 충분히 넓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뭐 주제나 제목 같은 걸 하나 적으면 뭐 이건 요지도 나올 수 있어, 그치? 그 짧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말 요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요지로 생각하면 돼. Difficulty of attempt. To define life야, 그치? 어떤 생명체를 정의 내리는 시도의 어려움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한국말로 뭐 번역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주의하고.